깔끔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체 어디가? 잠깐만! 여기 내가 쳐본 곳이 있어! 진짜, 진짜 맛있다! 찔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옆에 우리 조땡님이 계시는데요. 조땡님이 오늘 비행도 없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혜주가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다 그래서 강제로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직업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빠는 밖에 좀 잘 놀아다니는 스타일이고 저는 완전 집순이여가지고 오빠를 좀 끌어들여봤습니다. 같이 찍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여기 이사와서 랜선 집들이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리얼로다가 랜선 집들이를 한번 해보려고 조땡도 부르고 카메라도 켰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이 집을 잘 안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전에 살던 집보다 작은 데로 이사를 했거든요. 청약 당첨서를 보시면 이제 그때 집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좀 살다가 가게 돼가지고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에 넓은 데서 있던 짐들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보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짐도 너무 많고 집이 엄청 꽉 찼어요. 자꾸 버린다고 버리는데도 짐이 너무 많아서 일단 지금 진짜로 정리가 안 된 리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정리 좀 할 걸 그랬나?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저희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일상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고고! 여기는 일단 저희 현관 입구입니다. 안녕 먹태! 먹태가 좋아하는 공간이 현관입니다. 먹태는 여기 대리석이 있어가지고 엄청 시원한가 봐요. 아유 미안해. 엄마가 드라이를 잘못해줘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했다. 그리고 여기 현관을 들어오고 나면은 이쪽에 바로 거실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는 주로 오빠가 쓰는 화장실입니다. 네, 깔끔하죠? 저는 여기를 항상 청소를 하거든요. 진짜로 주작 아니고 저는 이걸 맨날 닦아요. 아, 오빠 이걸 깨끗하죠? 노렸어? 자, 안방 화장실 있다가 완전 개판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오빠의 작업실. 작업실이자 창고입니다, 창고. 진짜 거의 창고. 여기는 제 자리.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체 어디가 깔끔한 거지요? 그리고 이쪽은 거의 창고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샀는데 정말 쓸데없는 거 잘 사서 모으는 타입. 이거 먹태가 크면은 이거 쓰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크진 않을 것 같고 둘 다 당근마켓에 팔아야겠죠? 아 이건 식빵이 주면 되겠고 이거는 쓸만하죠.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오빠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간간히 쓰긴 하는데 쓸 때마다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의자만 살짝 꺼내서 이렇게 다다다다 칩니다. 이번 혜주가 뺏어간 골프채 팔아야지. 당근에 팔고 그 돈은 제가 꿀꺽 하겠습니다. 너 그건 안 되죠. 자,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인데 일단 지금 엄청 엉망이죠? 맞아, 제 동생들이 와가지고 매트리스를 깔아놨어요. 여기 원래라면 이거 깔아두고 저희가 지금 생활하고 있다. 거의 완전 애기집이에요, 애기집. 이 쇼파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쇼파인데 여기 살짝 누렇거든요? 이거는 먹태가 여기에 저희 원한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물어 뜯은 거예요. 지금 이 쇼파 지금 엄청 엉망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TV장 있는 곳입니다. 여기 저희 결혼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품 산 거.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제 조만간 먹태한테 다 뜯길 것 같거든요. 여기 저희 실버 버튼 있어요. 이요 유튜브 실버 버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희 주방이거든요. 식탁이 좀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김은 일단 먹을 거라서 여기 자주 먹어서 여기 놔뒀고 진짜 레알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꾼 건데 나중에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일랜드 이 식탁이 지금 먹태 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다 먹태 거. 수납장이 많은데 집이 좁다 보니까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주방 공간은 거의 다 제가 씁니다. 주방 공간 오빠가 써서 알아서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엄마야 뭘 해드셨나요? 계란 후라이 하나 해먹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못입니까? 아니요 뭐 있길래 아침에 없었는데 있길래 아침에 설거지 한가득 제가 다 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굿! 이쪽이 여기는 저희 옥방입니다. 바로 저기 이제 부엌을 통해서 원래 다용도실이 있었는데 이게 옥방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오빠 옷다리고요. 정말 부채색의 향연이죠. 여기는 저의 옷 거는 곳입니다. 저희 리아줄 옷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는 가방이랑 뭐 파우치류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 스타일러. 이렇게 다 됐는데 옷을 안 빼놓으면 좀 화가 나요. 아, 좀 전에 한 건데요? 아, 예.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시죠? 잔잔하게 화가 깔려있는 사람이. 잔잔하게 화가 깔린 게 아니라 항상 화만 내시는데요? 아닌데요? 자, 여기 이렇게 중문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열면 짠! 이렇게 해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 화장대가 원래 컸는데 아담한 사이즈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축소가 됐죠? 이쪽이 혜주의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안 보여줄 거야? 얘는 못 보여드리지. 여기만큼은 진짜 여기 제가 막
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훅 지나가실래. 여기만큼은 좀 아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쓰는 화장실인데 네 문제 안방 화장실이죠. 진짜 리얼로 엄청나게 쌓여있네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아니 진짜 보고. 여기는 일단 저희 방인데요. 잠깐만. 여기 내가 속옷이 있어. 여기는 일단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와가지고 일부 전혀 좀 못했는데 오빠가 빨래를 여기다 얹어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요 아이가 다 물어뜯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는 조명을 좀 예쁘게 해놓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 좀 해야겠어. 아니야 의미 없어 하지마. 예쁘죠? 우리 협탁? 자 여기론 다시 저희 거실. 저희 집 별거 없죠. 그냥 원래 좀 약간 살짝 예쁘게 꾸며놓고 하고 싶었는데 이것들을 솔직히 꾸며놓는다고 해도 뭐 넣을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편하게 찍자 이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 내선집들이랑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내 속옷이 있어. 아 근데 이제 배하고 좀 고픈데 오빠가 떡볶이를 해줘. 그래 해줄게 이제. 그쵸? 떡볶이 재료랑 같이 손질할까? 나도 해야 돼? 어 같이 하자. 오케이. 짠! 이런 거 진짜 영롱하지 않나요? 이번에 저희가 LG에서 제공받은 냉장고인데요.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얼음 정수기 냉장고입니다. 안에 보면 진짜 넓어요. 아니 이 냉장고가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사용하는 그 휴대폰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렇게 10년 이상 사용하는 냉장고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 냉장고는 저의 영역이긴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대신 해드릴게요. 뭐 전에 사용하던 냉장고는 좀 작았는데 이건 일단 넓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이 김치통이 엄청 큰데 너나도 좀 공간이 넉넉하죠. 여기는 제 이너뷰티 이렇게 칸이 잘 나눠져 있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냉동실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엄청 좋은데요. 위에 칸에 보면은 크래프트 아이스라고 해서 자동으로 나와요. 맞아. 진짜 냉장고 넓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자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 분들이면 이게 새로운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맞아. 가전을 계속해서 바꿀 필요 없이 이 냉장고를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앱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 가전을 항상 최신의 소프트웨어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결혼을 하면서 신혼 가전으로 LG로 다 했는데 이번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하고 LG 트럼 건조기 오브제 컬렉션 이렇게 두 가지를 교체를 하게 됐어요. 업가전 센터라는 게 생겼거든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야간 눈부심 방지 밝기 단계 확대 이거 누르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냉장고 내부 조명 밝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혜주가 요즘에 라식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밤에 아무래도 냉장고 문을 열면은 이 밝기 때문에 혜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부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볼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기 누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이에요. 라고 드세요. 업그레이드 하지 마. 배만 줘. 업그레이드 끝났어. 업그레이드 된 거네. 그래 맞아. 설정하기를 누르면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어. 00시부터 6시까지 하면 되겠다. 20%로 해서 미리보기를 눌러볼게요. 오 어두워졌어. 오. 아니 오빠 밤에 배고플 때 몰래 나와가지고 밝기를 살짝 낮춰가지고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치? 그건 아니고 지금부터 떡볶이를 할 건데요. 치즈도 있나요? 치즈 여기 있고요. 나중에 꺼낼 거고 다 썰어놓은 것들. 오 되게 신선해 보인다. 예전에 진짜 꽉 차있었거든요. 우리 주부님 만족하십니까? 아 저는 요리를 조금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레시피 없나요 레시피? 아, 없습니다. 약간 나는 감으로 한다 약간 이런 말인가? 저는 진짜 감으로 해가지고 혹시 나 도와줄 거 있나? 그래서 응원해주세요. 햇마니 햇마니. 아니 지금 벌써 오 큼지큼지막해 깃살이. 맛있겠다. 고춧가루밖에 안 넣는데요? 어. 내가 하는 거는 좀 하는 거랑 좀 다르게 뭔가 그냥 집에서 하는 느낌 있지?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 우리 마늘의 민족이니까. 나는 그때 내가 한 떡볶이 너무 맛없어가지고. 어, 여보 떡볶이 버렸다며. 벌써 맛있는 냄새 난다. 큰일 났다. 와. 떡볶이 뭐 별거 없지? 아 지금 완성됐는데 완전 맛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인데? 진짜지. 하나 더 넣을까? 어. 치즈 많이 치즈 많이. 따다다다다다. 와 이렇게 빨리 한다고요?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쳤다 오빠 진짜 맛있다. 자꾸 레시피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나의 요리에는 레시피가 없어. 아니면 이거 어때? 정말 간절히 오빠의 떡볶이를 먹어보고 싶어하는 주주자분들을 한 10명을 초대하는 거야. 한 숟구여가지고 옆에서 내가 보조 열심히 해줄게.
나 오빠가 나한테 하는 말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말이 있다. 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레알 집순이들은 집에 있었다는 말을 잘 안 하거든.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서? 나한테는 그게 특별한 거거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이러면은 계산하는 사람 들어? 오빠가 집돌이라고 하잖아? 오빠는 집돌이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나한테 형 오늘 뭐 했어? 그러면 이제 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톤으로 얘기하는 거지. 약속이 없어서 아, 나 진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 이렇게. 난 아닌데. 거의 토로 하듯이 집에 있으면 좋지. 근데 나도 나쁘지 않아. 근데 오빠가 좀 못 견뎌 하는 건 있지. 다 카페 하잖아. 나는 예를 들어서 집에 혼자 있는 날에 혼자 밥 먹을 때도 나가서 먹는 게 좋아. 여기 1층에 비빔밥 집 있잖아. 거기로 막 가서 혼자 먹고 아줌마랑 얘기하면서 떡볶이 먹고. 나 여기 김밥 제일 맛있어요 이러면서. 여기 김밥집 아주머니가 오빠 진짜 좋아해요. 아니 맛있어 청각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유튜브 공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밥 먹으면서 리즈 라이크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It's smashing out. Potential disaster. Unseen cracks can pull.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저희가 집콕인데 왜 나왔냐면요, 바로 이 아이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먹태 또 산책 하루에 두 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아니 먹태는 막 달리진 않고 냄새를 진짜 많이 맡더라.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큰 냄새를 진짜 많이 맡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는지 시합할 겁니다. 먹태야 먹태야 아저씨 이럴 리가 없는데. 오빠가 촬영을 떠나서 지금 약간 이럴 리가 없는 지금 이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제가 요즘에 사무실 출근을 진짜 많이 하고 막 또 다른 촬영 있고 이래가지고 오빠랑 있는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나한테 하다니. 오케이 내 거. 해주야 사랑해. 그럼 여보 내 거. 해주야 사랑해. 먹태가 여보 건데. 응. 여보 내 거잖아. 응. 그럼 고로 먹태도 내 거. 아니지. 맞지. 아니지. 맞지. 집에 갑시다. 다시 집콕 하러 갑시다. 가자. 안녕. 먹태야 앉아야지. 앉아. 기다려. 앉아. 옳지. 기다려. 여보 탈 많이 묻었다.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검은색 거울 입고 나갔는데. 저도 이렇게 털이 좀 붙어 있습니다. 아. 어허 저 뱃살 없습니다. 예. 털 봐라 씨. 여보 옷 그냥 빨자. 아니 어차피 지금 빨래거리도 좀 쌓여있고 하니까 제가 이 옷을 한번 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빨래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었는데 털 보이나? 목태 털. 목태가 한 번에 털이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닌데 이제 목태를 안고 있거나 그냥 이렇게 목태랑 같이 뒹굴다 보면은 이렇게 털들이 짜잘하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로 팩케어 코스를 이용해가지고 털 제거하는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 진짜 많죠? 다 넣어야지. 여러분 저희가 지금 빨래를 돌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동안에 저희가 오브제 컬렉션 건조기를 이 LG 띵큐 앱으로 컨트롤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브제 컬렉션 건조기로 눌러서 들어가 줄게요. 여기에 업가전 센터, 업그레이드 가능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강아지 털이 붙어서 팩케어 코스를 추가해 줄 거예요. 이 팩케어 전용 필터랑 건조보를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쪽에 전용 액세서리 구매하는 링크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건조 완료 알림음. 건조가 완료됐을 때 항상 나오는 그 LG 특유의 알림음이 있는데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듣기로 한번 들어볼게요. 좋더라. 다음에 건조 미세 조정. 건조 정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원래는 5단계였는데 13단계까지 세분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의류 관리 되게 좀 민감하게 좀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13단계까지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돼서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 시작하면 테마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좀 귀엽죠. 일단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어. 건조기도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가전을 간편하게 앱으로 할 수가 있어서 너무 편리한 것 같고 LG 띵큐 앱을 기존에도 사용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업가전 기능이 새로 생겨가지고 오래 쓰는 가전을 계속 진짜 나한테 맞춤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탁을 했는데도 보이나? 조금 있네. 빨래를 해도 이런 식으로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팩케어 코스를 사용해서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케어 필터랑 그리고 팩케어 이거 전용 물로 할 건데 강아지 모양이 그려져 있네요.
응, 너무 전용. 귀엽지? 자, 기존에 있던 필터를 먼저 제거를 해줄게요. 저희가 사용한 걸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그냥 이렇게 넣고 털이 다 안 빠진 저희 블랙 옷 이렇게 돌아가면서 팩케어 전용 물이랑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털들을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팩케어 모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털뿐만 아니라 냄새도 99%나 제거를 해준대. 또 펫 알러지 원인이 되는 그 펫 알레르겐이라고 있거든? 그것도 99.99%나 다 제거를 해준대.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합니다. 예? 드리길 잘했어요, 우리 집에. 지금 이제 보시면 1분 남았습니다. 오, 이 완료! 자, 털이 다 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실화입니다. 완전 없어졌다. 네, 지금 완전 없어졌죠? 안 보이죠? 완전 깨끗해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털 제거도 다 되고 엄청 뽀송뽀송 잘 됐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을 것 같아. 강아지나 고양이. 여러분, 지금 벌써 밤이 됐어요. 저는 약간 태생이 집순이라서 너무 행복했는데 오빠는 약간 저랑 놀아줄 때 엄청 피곤해요. 지금 네. 에너지 충전된 거 보이시죠? 저는 집에 있으면 이렇게 약간 에너지 충전되고 이게 좀 별개의 말이지만 피부도 좀 좋아지는 느낌이다. 아, 왜 피부가 안 좋아진 것 같아? 피곤하나? 혹시 나랑 목탄 느낌 다 빨렸나? 아니야, 자자. 다음에는 제가 리얼로다가 진짜 집콕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마 재미없을 거예요. 계속 누워있거든. 여러분,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그러면 재밌고 또 소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마 여러분, 잘 자요, 빠이.